네. 왜 찾으시오? 부디 영면하십시오. 먼 훗날 다시 만나면 수많은 모래찬의 부활로 진보 정치의 큰 꿈을 이루고 이 나라가 평등 평화의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었다고 기쁘게 이야기 나눌 것입니다. 나의 동지, 사랑하는 동지, 지금 내가 왜 대표님께 조사를 올려야 한다는 것이 저는 싫습니다. 이제 슬픔을 참으려 합니다. 우리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. 저와 정당이 그 유지를 가슴 깊이 아로새 서른의 마음.